많은 유저들이 밤을 새게 만들고 페인 양성 게임이라는 악명을 얻은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데스윙이 부활했습니다. 리치왕의 몰락으로 인해 평화가 찾아온 아제로스에 대격변이 일어난 건데요. 새로운 종족의 추가, 대대적으로 변화된 지형, 그리고 새로운 던전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와우저들의 마음을 들끓게 합니다. 클로즈 베타 형식으로 열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격변을 올댓 리뷰로 알아볼까요? 대격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블린과 늑대인간이 두 진영에 추가됐다는 겁니다. 고블린은 캐잔섬에 살던 트롤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 호드와 연합했다는 컨셉으로 처음 시작 지역은 캐잔섬과 잃어버린 섬입니다. 극 초반 퀘스트에 4인승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2분 쿨로 20m가량 뛰어오르거나 30m 반경 적에게 공격을 하는 로켓 허리띠가 고블린만의 주된 종족 특성입니다. 성기사와 드루이드를 제외한 모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술 숙련의 15포인트가 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호드 유저들이 두 캐릭터로 육성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반면 얼라이언스의 새 종족 늑대인간은 무척 우울한 컨셉입니다. 길리어스 지역에 갑자기 늑대인간들이 출몰하기 시작해 주민들이 늑대인간들을 처치해가며 마을을 구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도 늑대인간이 되고 만다는 컨셉으로 시작 지역인 길리어스 부분이 시종일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이며 마치 고전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이동 속도를 70% 올려주는 전력 질주를 주된 종족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무두질의 숙련이 15포인트 증가하는 칼날 발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종족의 추가 말고도 대격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지형의 변화인데요. 불모의 땅이 북부, 남부로 갈라지고 버섯구름 봉우리가 물에 차는 등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처음 접하는 유저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드디어 아제로스에서도 나는 탈 것을 탈 수 있어 이동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더욱 커진 오그리마를 비행해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합니다. 테스트 서버라 그런지 우체통이 몇 개 안 보이고 공중경비 NPC가 별로 없어 만약 이 상태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치열한 도시 침공이 살짝 예상되네요. 와이번을 타는 구간도 많이 변화했으니 나는 탈 것으로 아제로스를 탐험하면서 새로 찍는 수고를 감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진 지형에서 85레벨까지 어떻게 키울까요? 예전에는 아키몬드가 난리를 피웠던 하이잘산이 열려 최상위 퀘스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키몬드가 처참히 죽은 후 데스윙의 부활을 틈타 황혼의 망치단이 하이잘산의 침공에 그것을 막는다는 내용인데요. 확장팩 이전의 단조로운 퀘스트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기는 해도 80레벨 이상으로 키우는 맛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일 현재 라그나로스를 처치하는 최종 퀘스트는 체험할 수 없지만 정식 오픈 시에는 많은 유저들로 붐빌 것이라 예상합니다. 캐릭터 육성의 흐름이 바뀐 만큼 유저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세세한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미니맵의 NPC의 위치가 아이콘으로 표시돼 대도시에서의 방황을 어느 정도 줄인 모습이고 레벨이 오를 때 굳이 상급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는가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능력치 중 방어 숙련 같은 경우 아예 사라지게 되며 제어력이라는 새로운 능력치가 나타나 특성 스킬에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드 시 드랍되는 아이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질적인 골드 경매 파티를 없애겠다는 블리자드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정식 버전이 더욱 기다려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각 캐릭터의 특성 변화, 스킬 변화를 일일이 다루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다만 힐러들은 마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특성이 대폭적으로 변화돼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탱커들에게는 다가올 대격변 패치가 또 다른 시작이라 느껴질 것 같습니다. 5년여의 기나긴 장정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격변. 아직 정식 패치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베타 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여러 모습들은
그동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겨왔던 유저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며 다시 밤을 지새고 열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댓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